안녕하십니까. 스바 채널 기도 채널 본문지 20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 기도에 모든 중생들의 재액을 소멸시켜주기 위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불설 소재일상 다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559페이지 용수보살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대의를 간략히 줄여서 화엄의 가장 중요한 요의만을 서술했다라고 전해지는 화엄경 약찬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은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다라고 하는데, 전호대사가 저술한 화엄경 관심석을 보면은요, 대는 마음이라는 것이 비록 일체는 아니지만 일체가 되는 것이니 대자는 심체를 가르치는 것이고, 방은 바로 마음의 모양인 심상을 가리킨 것이니 마음이 모두 덕상을 갖춘 때문이요. 또 광은 마음의 쓰임을 가리킨 것이니 마음이 우주 본래에 칭합한 쓰임이 있는 까닭이고, 불은 마음의 과를 가리킨 것이니 마음이 해탈한 것을 불이라 이름하는 것이고, 화는 마음의 인을 가리킨 것이니 마음의 행을 꽃에 비유한 것이고, 엄은 마음의 공을 가리켜서 마음의 공덕을 지어서 꾸미는 것을 엄이라 하고, 경은 마음의 가르침인 교이니 이름과 말을 일으켜서 이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경이다 라고 했는데, 경어큰 스님께서는요,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을 설하였을 때 스님께서는 대는 대들보도 되요, 대돌도 되요, 대가사도 되요, 세숫대도 되요, 담배대도 되요, 방은 큰 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고, 광은 쌀광도 광이요, 찬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요, 광장도 광이라, 불은 등잘은 불도 불이고, 모닥불도 불이고, 촛불도 불이고, 화로불도 불이고, 번개불도, 이불도, 횃불도 다 불이다. 또한 화는 매화도 화요, 국화도 화요, 탱화도 화요, 화병도 화요, 화실도 화요, 화엄경도 화이며, 엄은 엄마도 엄이요, 엄살도 엄이요, 엄정함도 엄이요, 화엄도 엄이고, 경은 명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인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니라 라고 해 있는데요. 화엄경 강의를 3개월 본문을 마치고 월정사를 떠나서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스스로를 일컬어서 병들고 머리 벗겨진 늙은이의 불과함을 논하면서 승속이 둘이 아니고 또 생사가 둘이 아닌 경제 금강산 유람가를 비롯한 175편의 연작시를 남겼는데요. 한 지팡이로 구름 위에 솟아 서너 번 걸음을 걸어보니 푸른 산 흰돌 사이마다 기이한 꽃들 화공으로 하여금 이경시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저 숲속에서 우는 새소리는 어쩔 것인가. 산과 구름이 함께 희니 구름과 산의 모습을 가릴 수가 없구나. 구름은 흘러 돌아가고 산만 흘러 남았으니 1만 2천 봉.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만법길 일귀하체 깨달음 이루시고요. 바른 진리를 전한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20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